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좀 위험한 시간. 유천, 니키 유천. 네. 아, 솔직하게 어떠세요? 근데 레트로 메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반갑습니다. 저도요. 네, 딱 봐도 동방신기 팬 같아요. 진짜로. 정말요? 네. 아, 그 느낌이 있나 봐요. 네, 되게 머리색이 JYJ 그 준수 때 네. 그 느낌이 나요. 그래요? 네. 따라 한 거라고 합시다. 아,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방신기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편하게. 네. 데뷔가 네. 초등학교 제 3학년, 4학년 그때쯤이에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TV만 틀면 나오기도 했고 네. 되게 오래 전부터 그냥 스며들었다? 아. 스며들었다? 예. 네, 계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잘생긴 다섯 명이 이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안 좋아하나요? 아, 맞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그 멋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남자가 좋아하면은 다들 좀 희한하게 보더라고요. 그때는 더 그랬죠. 그리고. 맞아요. 막 그때 머리가 막 이럴 때잖아요. 사자머리 할 때. 근데 저는 사실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제가 유영진을 되게 좋아해요. 유영진이 거의 SM 다 했잖아요. 유영진이 SM, SMP, SMP 그런 류를 만든 건가요? 그랬나? 아, SMP가 어떤... SMP 모르세요? 네. 그래요? 약간 네. 세상에 막... 그런 아 그 막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예, 약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오정반합 같은. 오늘 약간 뭔가 점집 분위기 나는. 지금도 근데 동방신기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인스타 스토리에도 아직 올려요. 대박이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네. 알겠습니다. 야, 아니 아직도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10대 때처럼은 못 하죠. 10대 때처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쵸? 10대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미쳐 살았죠. 학교 끝나고 네. 인터넷 바로 켜가지고 네. 막 팬클럽, 아, 팬 카페 같은 거 보고 네. 그 다음 텔존? 네. 아세요? 네? 텔존이라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약간 네.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거기서 막 소통 많이 하고 그랬었죠. 네. 완전히 진짜 예? 네? 아니에요. 요즘에는 표현이 썩은 물로 바뀌었거든요. 이건 조금 이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JYJ랑 이제 동방신기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때 누구를 응원하셨나요? 저는 나온 쪽을 응원하고 네. 앨범도 많이 듣고 그랬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 미워하지 않으려고는 많이 노력했죠. 근데 어린 마음에 그냥 너무 속상했었어요, 엄청. 근데 나온 쪽을 더 많이 응원하긴 했었어요. 아, 네. 아 근데 나 저도 저는 근데 그때는 진짜 저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난감했거든요. 아니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어렵다. 내가 더 어렵네. 네. 예. 근데 이 다섯 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세요? 저는 재중이요. 어, 재중. 우와. 우와. 보통 아, 그렇구나. 보통 근데 여쭤보면은 미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이따가 그건 얘기할 때. 아, 재중. 왜 좋아하세요? 잘생겼고 네. 노래 너무 잘하고 그렇지 않나요? 더 필요한가? 아 저도 뭔가 되게 목소리도 좋잖아요. 예. 네. 네. 딱 귀에 꽂히는 목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진짜
재중 준수를 둘을 좋아하거든요. 그죠? 아, 근데 진짜 저는 왜냐면 예전에 막 음악이 나올 때 재중 준수 목소리 나올 때만 귀를 기울였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 혹시 그 동방신기 노래 중에서 뭐 명곡들이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아 진짜 뭐를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요즘이나 아니면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곡이 있다면 네. 아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조금만 네. 고민을 해볼게요. 두 개도 괜찮아요. 두 개? 네. 저 꼬마야랑 네. I'll be there. 와. 꼬마야도 좋지만 저 I'll be there 너무 좋아하거든요. 팬송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예,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아닐 수도 있어서. 그 마이클 잭슨도 그 I'll be there가 있잖아요. 물론 약간 다르지만 뭔가 그런 동방신기만의 I'll be there가 아닐까.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도 너무 듣고 다녀요. 그리고 부르신 지금처럼도 예. 너무 예, 지금처럼 그게 1집인데도 그렇게 명곡이 있어요.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좀 위험한 시간. 네. 예. 살짝. 잘못 얘기하면 이제 그. 나라의 나라로 가시네. 자, 유천. 니키 유천. 네. 아, 저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에요. 뭐 감정이고 지금 유천 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솔직하게 어떠세요? 근데 반성을 했을까요? 뭐 여러 논란에 반성하지 않고서는. 지금 행보도 그렇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 깨달았고 그래서 진심된 모습으로 나왔다면 상관없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 시선으로 보면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나고 조금 아쉽고 그 옛날 영상만 보게 되고 최근은 보기도 싫더라고요. 와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와 진짜 여기 보시는 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이해가 되죠. 예, 아무튼 어떻게 될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아쉽다. 돌려내. 예. 혹시 그 앞으로 동방신기 이제 나왔으니까 혹시 뭐 기대하는 거 있으세요? 기대요? 네. 바라는 거? 저 있어요. 있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뭐죠? 이게 이거요?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안 될 것 같고 5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4라도 언제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 4. 그러면은 5가 가능하다면 응원하실 거예요? 저 울 것 같은데. 아. 진짜로? 그렇죠. 저 15살로 돌아갑니다. 아 정말요? 그럼 약 거의 6년 전으로 돌아가시는 거네요. 저도 오병신기가 처음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했는데 힘들겠더라고요. 예, 이게 얽혀있는 실처럼 그거 더 빼려고 그러면 더 엉키잖아요. 그냥 놔둬야 되는 분위기? 맞아요. 네, 요즘 예. 개인의 활동을 응원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하이브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분도 계신데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재중님 준수님 이게 보면은 그분들은 그냥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4명까지는 괜찮으세요? 4명까지 된다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편집할 것 같은데 3명만 하자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요즘에 뭐 JC, J로 가자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창민까지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진짜 셋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서 한 명, 여기서 두 명이니까. 그리고 옛날 거 예능 같은 거 보고 이러면 자체 예능이나 뭐 이런 것만 봐도 준수랑 창민이의 그 케미가 있었거든요. 아세요? 준수랑 창민이요? 네.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막내잖아요, 창민이. 그래가지고 준수가 막 입안 약 올리고. 약 올리고 자기 귀여운 캐릭터 뺏겼다고 막 그냥 장난반 진단반으로 많이 이렇게 찜짜 먹고. 맞아. 막 창민 혼자 막 이러면서 막 개기고 막 형들이 막 야 막 이러고 이런 분위기. 맞아요. 그 케미가 지금은 있을진 사실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제 다 많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다. 붙어 있는 거. 네. 그런 생각은 있죠. 맞아요. 저는 근데 진짜 다섯 명이라도 그냥 딱 하루면 돼. 그렇죠. 하루만이라도 다섯이 모여 가지고 예능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좀 얘기하는. 예. 육등성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네네네네네네. 맞아요. 가사는 모르지만. 아, 근데 그 가사도 네. 번역으로 보긴 했는데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한국어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제발. 근데 뭔가 곧 한국어 앨범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저 이제 혼자만의 뜬구름 잡는 기대인가?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곧 20주년이잖아요. 둘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팬들하고 여행 가는 그런 이벤트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네. 기차 여행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 다섯 명일 때. 오, 그때 막 TV로 보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하지만 초딩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그래. 지금은 돈 버는 언니인데. 그럼 저랑 그때 같이 볼 수도 있을 거야. 저 일단 반갑게 인사해요. 그때 네. 그때 저 머리 노란색으로 하고 갈게. 아, 저 빨간색으로. JYJ 빨간색. 민트색? 아, 민트. 아니면은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민트색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 맨날 혼자 우리 했잖아요, 그죠?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 우리 진짜 카시오페아 팬들 보면은 다 막 속에 답답해하고 있어요. 말 못하니까. 나이 먹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냐.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 뭐 맞받아 쳐줄 사람도 없고요. 맞아요. 이제. 근데 이게 수면위로 나왔을 땐 이렇게 아주 그냥 효과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면 네, 자, 이거 들고서 네. 아. 저같이 네. 아직도 10대처럼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화이팅해서 활동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진짜 예, 너무 작은데 사실 제가 그 코스모폴리탄 잡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다 끝나버려가지고 별거 아닌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네, 요거 네, 사진. 네, 요거 제가 선물로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 네, 네, 별거 아니지만 조심히 잘 네 가지고 예 네, 가시기 바랐고요.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함께 또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안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